최강욱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분 시간이 많이 빨리 지나가지고 그 최강욱 의원이 결국에는 그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 건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네. 받았고요. 맞아요. 1년 8개월인가요? 징역 8개월이네요. 징역 8개월을 받아가지고 집행유예 2년 받았고요. 드디어 이제 백수가 되신 거죠. 전 의원이 되신 거죠. 백수가 되시고 이제 유튜버가 곧 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유튜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겠지.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법리적인 문제는 목요일날 성문이 형이랑 잘 짚어주시겠고 그게 뭐 보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니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해준 거 그거 너무 쉬운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증거 능력을 트집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 김모 씨? 그 김 누구? 하드디스크를 이제 사실상 이제 처분해 버렸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이걸 이미 제출하면서 그 안에 허위 인턴 증명서고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면서 사실 그 벌미가 잡혀 버린 건데 뭐 그건 복잡하니까 뭐 성문이 형한테 그 넘기고 우리가 의문을 갖는 건 이거죠. 지금 그 최강욱 의원이 3년 8개월 동안 의원직을 잘 수행했죠. 잘 수행하진 않았고 그냥 수행을 했죠. 네, 자기만의 임기를 다 채웠죠. 자기 임기를 거의 다 자기만의 채웠죠. 임기를. 근데 그 가운데서 이 간단한 법리, 간단한 사실관계를 하는데 왜 3년이 넘는 긴 시간이 들었느냐. 당연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 김태우 전 구청장, 김태우 후보죠 이제. 그 뭐 편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진짜 빨리 3개월 만에 나왔는데 대법원. 예. 이거는 대법원 올라가서 그 1년을 끌다가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판결을 넘어간다 그러면서 1년을 더 끌었어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도 아 이거는 유죄 이렇게 된 사례거든요. 아 일단 사법부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다들 예측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다만 최강욱 의원은 굉장히 기대를 했죠.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가 돼? 이거 뭔가 반전이 있는 거 아니야? 엄청 이렇게 뭐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런 건 없었어요. 네, 법 쪽에 들어보니까 1, 2심에서 공통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대법원에서 꺾이는 확률은 거의 5% 미만이랍니다. 사실 혼자 좀 짤짜리를 한 거죠. 약간 이렇게 짤짜리를 돌리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정신승리를 한 거죠. 손이 매우 결과가 아니었나. 아니, 손이 매우 불경스럽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잡스럽다. 네. 네. 아무튼 한동훈 장관한테 깐족거린다고 뭐라고 했다가 네. 네. 이분이 백수가 되셨는데 그 최강욱 본인도 수사 그러니까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서 5만 꼼수를 다 썼어요. 그 원래 이제 항소심 때도 보면 뭐지 뭐 자기 유리한 증인들 불출석 사유서 내가지고 재판 그걸 안 합니다. 안 갑니다. 그러면서 재판 연기를 계속 신청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그 필요한 서류들을 송달해야 되는데 네. 사람이 없는 거야. 최강욱 의원 집에. 그 야간에까지 갔대요. 아하. 근데 야간에도 없다는 거야. 아하. 그래서 계속 재판이 지연됐던 게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누릴 거 다 누리시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뭐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뭡니까? 전혀 저 임기를 다 채웠다는 것도 문제지만 저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만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를 피냐 국민의힘.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범죄 혐의라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사 내려주세요. 제가 그 시점을 잘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조국이라는 아저씨가 민정수석이 됩니다. 아 그렇죠. 예, 모든 말하자면은 뭐라고 할까요? 사정을 책임지고 있는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이 조국 전 장관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이후에 최강욱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작성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에게 입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경심 교수와의 통화 내용에서 이게 누구누구의 입시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연구대 입시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라는 멘트를 직접 합니다.
그게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 다 유죄 받았죠. 관련해서.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느냐. 최강욱 변호사는 당시 변호사는 일개 변호사였지만 갑자기 그 서슬퍼런 공직 기간 비서관으로 그렇죠. 떡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공직 기강 비서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픽업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 여기 모종의 대가 관계를 의심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과 아삼육이 된 거고 조국 전 장관은 아삼육인 그 최강욱 의원을 공직 기강 비서관으로 끌어올렸다는 거죠. 증명서 주면 자리 줄게. 뭐 그런 거죠. 아하. 뭐 그 밖에 또 다른 것도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하.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끝나고 뭐 하나요? 법무부 장관 하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 하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청문회 때 5만 가지 그 뭐 다 나왔죠. 뭐 아들, 딸, 뭐 정경심 교수, 사촌의 뭐 무슨 많았죠. 펀드까지 해가지고 거의 종합 세트였잖아요. 이재명 대표만큼은 아니지만 그 범죄 종합 세트였다고요. 예. 의혹 비리 뭐 비위 종합 세트였다고요. 근데 공직기관 비서관이 뭐 하는 거냐면 이런 후보자들 인사 검증해요. 아 그렇죠. 혐의들 보고 그러면 자 이런 내용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조국은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을 해준 최강욱을 공직기관 비서관에 임명한다. 그 다음에 공직기관 비서관이 된 최강욱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그 가운데서 인사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본인의 혐의나 뭐랄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나 비위 행위들을 묵인했다. 그리고 나서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됐다. 이거로 넘어간다는 거지. 왜 이렇게 맨날 조민을 괴롭혀? 조국 담 조민 담당 일진이거든. 아 싸우면 내가 질 것 같긴 한데 요새 하도 셀럽 책도 냈던데 조민. 예. 요즘 뭐 광고도 받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뭐 홍삼도 뭐 먹고 뭐. 맞아요, 맞아요. 아 정치와서도 한번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조민 씨 한번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재섭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건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지점들이고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보면 당시에 이제 저희가 속된 말로 뭐 거대한 그 뭐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사실은 조국이었다. 이런 말들이 시중에 진짜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그렇죠. 당시에 이제 조국 장관 자체가 워낙에 살아있는 권력이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그러니까.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그냥 종이 한 장 써준 것 자체가 뭐가 이렇게 문제냐라는 것인데 현재 의원은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의원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공직자, 고위공직자의 신분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함께 공모하고 획책하고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개인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했다 이상의 의미가 있다. 아, 그러냐. 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하구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단순한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해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민주당도 그 비겁한 거다. 그 가운데 일련의 과정들을 댓글에 저거 저기 김갑쌤님이 세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런 법은 실제로 지금 아직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저런 건 좀 생각해봐야 돼. 최근에 김남국 사태도 보고 우리가 최강욱 사태도 보고 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비리라든지 어떤 범죄 행위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민들께 어떤 뭐 도의적인 사과를 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그동안 받았던 혜택들에 대한 어떤 뭐 조치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 요즘에 너무나 이제 그런 뭐랄까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 이건 조금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딱 댓글을 주셔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박관영 위원장님이 이제 국회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을 때 다 뱉어라. 세비 또는 내지는 본인에게 제공된 모든 나라의 녹을 계량화해가지고 다 뱉어야 된다. 그죠. 같이 하시죠. 원래 그 법으로 한번. 원래 지하철 타다가 잘못 걸리면 이게 장난치다 걸리면 30배 물어내잖아요. 아 그렇죠. 잘못 그렇게 해서 하면 30배 또 물어내는. 징벌적 손해배상. 아 그렇지. 그렇지 국민들 그렇지. 너무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한테 월급 주고 계속 그랬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본인 빠따 좀 쳐야지. 이러면 조국 재판에도 영향이 가겠죠.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증거 인력으로 대법원까지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 진짜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조국의 재판에서도 크리티컬한 증거로 쓰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 국민의힘 이쪽에서 조국 얘기 나오면 되게 좋아할 줄 아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실 조국 뭐 조민 이런 사람들 얘기 나오면 좀 참담해요. 나 스트레스 참담해. 받아. 이게 결코 진영을 따져서 전략적으로 뭐 우리가 저 사람 비판할 수 있는데 화자 돼서 아따 잘 걸렸다 약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그러니까.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기본적으로 희화화되고 이렇게 참담한
그런 실망을 드린다는 점에 대해서 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이슈들이거든요.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최강욱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또 요 내용을 잠깐이라도 다뤄야 될 것 같아서 한 시간에 정말 많은 걸 다루는군요.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마지막 기사 띄워주십시오. 지난 주말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문정부가 통계 조작 외압을 했고 첫 제보자는 부동산원의 안에 있는 노조였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국토부와 청와대가 저 부동산원에게 끊임없이 아파트값 관련된 통계를 조작하라는 외압을 계속했다라는 거죠. 그죠? 하다. 네, 그래서 나는 관련해서. 저는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유경준 의원의 페이스북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료들을 쭉 봤어요. 제일 잘하시니까. 예, 제 왜냐면 바로 성명 발표하시는 것 같던데. 예, 강남병의 국회의원이신 유경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의 전직 통계청장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당연히 이에 대한 논평을 내셨고 쭉 관련된 자료들을 읽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전문 자료다 보니까 뭐 어렵긴 한데 그래도 뭐 요는 그거예요. 장난질했다. 안 쓰는 지표 썼다. 지표 쓰지,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쓰지 않았던 지표들을 써가지고 문재인 정부에게 유리한 통계를 계속 냈다. 그랬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저는 어쨌든 연구자니까 통계들을 보고 데이터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통계청이라는 데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제 통계 수치 데이터, 로 데이터를 만드는 건 특히나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건 부동산원이라는 기구고 그런 로 데이터를 만드는 기관에다가 이것을 단지 집합하고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뿐인 통계청이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마사지해라, 전문용어로 마사지해라 내지는 이런 조항들을 지표를 인덱스를 넣어라 빼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정치를 떠나서 이 연구자로서 정말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연구 결과의 어떤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로데이터의 정확성, 객관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복 가능성, 변증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보증이 됐다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학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기초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통계청에서 본인들 정권의 어떤 유불리를 위해서 이런 조작들을 시도했다? 이거는 사실은 국가문란 국기문란 이상의 예, 이상의 저는 심대한 문제다. 그러니까 자꾸 뭐 무슨 이번 정부에서 R&D 예산 줄었네 어쩌네 하면서 막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예산 책정이요. 근데 예산에서 지원이 좀 어려움이 있고 뭐 풍족하고 이런 문제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구를 이 연구 환경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시도들은 확실히 근절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저는 심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뭐 본인들 아니래잖아요. 난 최강욱보다 더 이게 심각한 것 같다. 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대응하는 방식이 난 더 웃긴 거야. 아까 전에 우리 김재수 위원장이 제가 되게 그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걸 정치권의 제1야당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저희가 토론할 때 제일 치졸하고 저열한 짓거리가 컨텐츠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수사하고 감사받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걸 조사한 기관을 공격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편향적이다 믿을 수 없다. 검찰 수사 포갑적이다, 뭐 무도하다 이렇게 하고 뭐 판결 넘으면 또 이제 재판정 뭐 말로는 뭐 재판부의 판단은 우리가 존중한다 얘기하지만 불복하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이번 건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에서 무리하게 감사했다라는 것이 주된 디펜스 논리인데 저는 이 건은 결코 제가 단언하건대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여기서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습니다 했던 그 강신욱 청장 요 얘기를 잠깐 제가 짧게나마 드리면 강신욱 청장이 전공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그분이 통계가 전공이 아니에요. 그럼요. 마르크스가 박사 논문입니다. 아 진짜? 네. 정치 철학 전공하신 거예요? 잘 모르실 텐데 그 강신욱 청장이 마르크스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석박 논문 둘 다 제가 마르크스인 걸로 알아요. 어려운데.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주류 경제학이랑도 전혀 맞지 않고.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저희가 대충 주류 경제학과 그 이 막스 경제학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주류 경제학도 아닌 막스를 전공한 사람을 통계청장으로 임명했다. 그죠? 이거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당연히 멘트가 아우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습니다. 통계 좋은 통계가 어딨어. 입맛에 맞는 통계 만들어주겠다는 거지. 사회주식 통계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청년 실업률 발표 안 해요 이제. 왜냐?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통계를 안정시키거든요. 그러면 사회를 때려잡죠. 그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문재인 네. 정부와 청와대 국토부에서는 집값이 폭등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감정원 등을 통해서 국토부와 청와대가 어떤 지시를 했냐면 한 주만 더 서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하게 해라. 아니면 감정원에다가 예산과 조직 다 날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지시하고 부당하게 외압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감사원 통해서 지금 관련된 청와대의 관계자들을 전부 다 수사 의뢰를 맡긴 거죠. 이런 통계 조작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정부에서 성적표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우리가 알아야죠. 그럼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욕 좀 덜 먹으려고 한 주 서울은 많이 폭등했는데 한 주만 좀 마이너스하게 해라. 마이너스라고 좀 통계를 바꿔놔라. 이렇게 지시한 것 자체가 굉장히 비극입니다.